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대위 이단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에 네. 그 하마스 땅굴 때문에 예. 우리 남침용 땅굴에 대한 우려들을 갖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개입을 했다고 하니까 필연 이 우리 남한 쪽에도 예. 북한이 땅굴에 먼저 그 땅굴을 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이 거기에 생각이 좀 미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그건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 그 정부가 그동안 역대 정부가 네. 땅굴을 찾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땅굴까지 발굴하는 게 이제 199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 치면 한 33년 동안 추가적으로 땅굴을 발굴을 못 해냈어요. 못 해냈죠. 예, 그런 와중에 우리 그 민간 탐사대들이 이모저모로 많이 이제 그 노력들을 하고 해서 몇 군데 그 땅굴 징후들, 그러니까는 땅굴로 확신하는 그런 그 땅굴 절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연천 땅굴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연천 땅굴도 맞죠. 그 SBS에서 예전에 그 오부작으로 그 땅굴을 그 촬영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려다가 몇회 내보냈다가 중단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연천 땅굴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번 방송하고 두개 방송이 저지당했습니다. 아, 두 편이 방송이 안 됐군요. 네, 안 됐습니다. 5부작으로 계획이 됐는데 4부하고 5부가 방영이 안 됐고 1, 2, 3부만 방영이 됐습니다. 아,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방송국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방송국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제가 직접 그 방송국 관계자였던 고철정 기자, 고철정 네, 예. 기자가 항변을 했어요. 왜 방송을 안 내보내냐? 아, 그 방송, 고철정 그때 당시에 그 PD였나요? 아, PD가. PD였습니다. 종합 PD였는데 네. 그 항의를 하다가 그분도 다른 곳으로 저 인사이동이 발령이 되고 4부, 5부가 방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가족인 공교롭게도 그 SBS 지배주주 지금 뭐 태영 워크아웃된 그 태영 그룹의 윤세영 회장님이 우리 외가의 그 어른이신데 그분이 그때 방영 세 번째 하고 퇴근하려는데 청와대에서 차들이 비서실에서 나와가지고 앞뒤 문을 다 막고 윤세영 회장님 퇴근 하는 차량을 막아서서 청와대로 강제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사유가 혹시 밝혀졌나요? 그 사유는 이제 제가 직접 들었죠. 네. 윤세영 회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래요? 저보고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SBS에 아주 지대한 정보를 줄 테니 방영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박지원 비서실장 박지원이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김대중 네, 정권이었었나 김대중 그죠? 여건이었죠. 김대중 여건이었죠. 근데 그 이야. 제보가 뭐였냐 하면 아무도 모르게 이제 SBS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를 준게 뭐냐 하면 순환공항에 김정일하고 김대중하고 미팅 날짜가 결정이 됐다. 아하. 이거를 보도를 제일 취재권을 주겠다. 하하. 라고 하면서 방송을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무마가 됐죠. 아,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땅굴 그 방송을 그냥 뭉개버렸군요. 네,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해서 강제추종까지 당했고 우리가 이겼는데 나중에 본심에서는 저기 뭐야 형식적인 외관적인 이유를 대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또 제기를 해서 또 강제추종이 떨어지는데 또 2심에서 기각을 시켰고.
아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SBS는 지난 2000년 경기도 연천에서 인공 땅굴이 발견됐다는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국방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이 동굴을 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남았습니다. 조재행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농가의 지하 40m에서 지난 2000년 3월 SBS 뉴스 추적팀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지하에 이 동굴이 북한에서 파내려온 인공 땅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카메라에 의해 확대돼 보이는 작은 자연동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탐사대가 대형 시추공을 통해 지하로 직접 내려가 보니 가로 2.5m, 세로 2.2m 크기의 동굴이 발견됐고 전자파를 이용한 물리 탐사에서도 동굴 모양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끝내 인공 동굴임을 인정하지 않자 제보자였던 이창근 씨는 국가를 상대로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인공 땅굴이라고 판명을 받았고 국방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래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직접 동굴 안을 조사해서 의혹을 풀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와 방송사, 국방부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온 만큼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 땅굴 영상이 네. 상당히 그 민감하게 대두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 김대중 정권에 그럼요. 대해서는. 영상이 최근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영상이 나왔거든요. 짤막하게.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아, 그 SBS에서 올린 예, 게? 방송한 것. 아,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서면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도 있어요. 그때 아하. 기자들이 방영을 했던 것.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연도로 봐서는 한 2000, 뭐, 몇 년도인가요? 2002년도? 2000년도입니다. 2000년 2000년도. 5월 6일. 아, 2000년 5월 6일? 네. 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땅굴 발굴이 어떻게 그 발굴하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단장님 그 탐사대에서 발굴을 한 건가요? 네, 근데 그 상황을 네. 잘 요약하면 네. 땅굴 민원이 90년대 88년도부터 계속 지대하게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8, 90년도. 군이나 아니면 민간인 탐사대나. 그래서 1990년 10월 달에 민간 탐사대, 그러니까 네. 남침 땅굴 민간 탐사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김영삼 정권에 이르러서야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가 그 네. 충현교회에도 지목하시고 안현교회에서 목회 활동하시던 김지길 감독님이 계셨어요. 김 누구요? 김지길 감독님. 아, 그러니까 감리교 감독을 말씀하시는 거네. 네네네네. 예. 네. 그 김지길 감독님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래서 제가 김지길 감독님하고 친한 분이 또 이태호 동아일보 전 해직 기자 출신인 이태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아, 예, 그분은 예, 예, 아는 그래서 분이네. 예, 이태호 형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김지길 감독님을 만나 뵙게 됐죠.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수십 개를 갖다가 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지하에서 나오는 갱샷 소리며 인민군 밥 먹는 소리며 대화하는 소리며 이런 소리를 다 들려드렸죠. 아, 그때 당시에도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렸습니까? 예. 그 청음 자료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김지길 감독님이 나보고 기다려라. 너 중요한 분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만난 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셨어요.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예, 직접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단장님이요? 예. 그래? 김지길 감독님 가면 김지길 감독 외 1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접니다. 그 보고서에? 확인이 그때 98년도에 됐고, 제가 만나서 자료를 다 드렸을 때 엄청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화를 내셨어요. 왜요?
군이 진짜 이거 이렇게 침범했는데 군이 모르느냐. 어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안기부 부장이셨던 권영애? 권영애 네. 장군요? 권영애 안기부장님이 지시를 했죠. 어... 청와대의 돈이었으면 안기부 돈으로도 움직여라. 아, 네. 그래서 30억을 배정해서 동두천시 광암동, 의정부 가능 3동, 그 다음 연천 백학면 9mm 이 세 군데를 10억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절개를 해라. 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 그때 그렇게 명령했어요. 네, 근데 저는 비선으로 나 빠졌죠. 그 다음에 송영인이라는 그 대공 수사팀, 대공 감찰팀, 송영인이라는 그 송영인이죠. 예, 송영인. 네네. 제주도 지부장으로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분이 송영청이라는 송영철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바꿔서 정지용 씨에게 접근을 했죠. 우물 파는 업자인데 땅굴을 찾는 애국심이 있으니 내가 도와드릴 테니 땅굴이 어디냐라고 접선을 했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세 군데를 지명하고 각각 테이프로 쳤어요. 네네. 절개를 하겠다 하는 걸. 네. 근데 첫 번째를 동천시 광암동을 했습니다. 아. 근데 동서시 광암동에 그 심도에 이르니 모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심도에. 그러니까 그 광암동이라는 것은 그 오물공급법으로 판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절개를 했어요. 아, 다른 데. 예, 동두천시 광암동.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있는데. 아, 동두천시 광암동. 예, 예. 네네네. 거기를 파다가 중간에 멈췄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멈춰가지고 정지용 씨가 나한테 얘기를 했고 나는 그걸 갖다가 곧바로 김지길 감독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김지길 감독님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재차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아하. 더 파지 말라고 못 박은 게 바로 정지용 씨가 파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기부에서? 네. 근데 나는 그게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라고 보시는 건데? 저는 그 정지용 씨의 팀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 정지용 씨는 뭐 그 땅굴 일을 하다가 그 예, 독살당했다는 예. 그런 분이신데 예,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역 그런 어떤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서로 신뢰를 못했던 거예요. 아 서로 이 사람들이 가명을 하고 송영인 국장이 송영철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했고 이분은 또 확인을 하니까 송영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안 맞고 보안사 라인으로 또 확인을 하니까 가명이고. 서로 신뢰를 하지 못했던 거죠. 신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땅굴 작업이 중단된 거다? 그렇지. 간첩으로 본 거예요. 정지용 씨는 이분들을. 아. 땅굴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했다가 말다가 했다가 말다가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아, 그때 그 광사동 그. 예, 광사동이. 아, 그쪽 현장이?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현장도 하라고 그랬더니 광사동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나머지 하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야, 그러면은 결국은 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그게 방해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998년도 9월 달에 계속 민원을 제가 넣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2억 원을 가지고 연천에 뛰어든 거예요. 아,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연천 땅굴이. 아, 그 연천 땅굴은 어떻게 그 감지를 하셨어요? 연천 땅굴은 그 전부터 예. 그 전부터 제보가 계속 많이 나한테 들어왔었어요. 아, 제보가. 예. 그리고 그 아미리, 구미리, 덕천리 이 세 군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거를 제가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했고
또 그 라인 지선을 최종적으로 잡아주신 분이 바로 이종창 신부님? 이종창 신부님. 네네. 이 라인을 잡아주셨죠. 아, 그분 아주 뛰어나시죠. 예, 제가 뭐 스텔라 처음 나온 승용차가 고장날 정도로 전 휴전선을 세 번을 왔다 갔다 탐사한 장본인이에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박정희 때부터 말고 90년도 이후에 세 번을 탐사를 했어요. 아, 똑같았어요. 라카체리노 내가. 아. 전전 155마일을 세 번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이종창 신부님하고 같이. 아, 같이. 예. 그래서 심도가 계속 낮게 나온 곳이 바로 연천군 백항면 9mm 이승환 씨네 집이었고, 그 이승환 씨네 집을 시추를 하고 청음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밑에 김진태 씨네 옥수수밭을 절개하면서부터 연천 따구리 시작된 거죠. 아, 그때 심도가 얼마로 나오던가요? 저희가 심도를 처음 애초에 잡았을 때는 18m 70이었습니다. 아유, 낮았네요. 네. 그런데 18m 70에서는 물골만 나왔어요. 수맥만. 건수만. 그래서 다시 물리 탐사를 하니까 네. 지하 36m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물공법으로 파가지고 메워져 있는 거를 끄집어냈죠. 아. 그것이 90년, 제가 알고 99년 12월 23일 날 발표를 했고, 그걸로 증명받지 못하자 그 위에 있는 이승환 씨네 집에 600mm로 관통을 하고, 잠수부를 집어넣어서 수중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아, 그게 SBS에서. 맞습니다. SBS 보도한. 네, 방영한 그 영상입니다. 예, 예. 아, 거기에 그, 수중 촬영에서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짤막한 영상들을 보면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상태로 드러나 있던가요? 그거는 저가 말고 직접 그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간 잠수부가 있습니다. 그 잠수부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분한테 직접 그 안에 영상을 찍은 사람이니까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일단 단장님도 이제 그 개괄적으로 네. 그 땅굴의 상황을 설명을 한다면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라도. 높이는 2m22였고요. 2m20. 예. 그다음 폭도 2m 정도가 넘었습니다. 약간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갔는데 8m 정도 들어가니까 또 메워놨어요. 아. 근데 메워놨는데 우리가 에어로 부니까 천정이 3분의 1쯤 열렸어요. 8m를 유형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8m 천정이 열린 곳에 후라시를 비치니까 네. 불빛이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반사빛이 안 나와요. 아, 계속 터널이 이어진 거예요. 아, 이어졌단 얘기네. 예, 예. 아, 근데 거기 안에 잠수해서 들어가서 유형을 하면서도 그 에어를 불었습니까? 예, 에어로 물을 빨아내야 밑에 탁도가 안정되죠. 촬영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촬영 때문에? 예, 예. 서징이라 그래요, 그걸. 서징. 물을 네네. 계속 빼내야 돼요. 아. 그래야 잠수부가 안정되게 그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요? 물을 퍼내지 않으면 수압 때문에 잠수부가 저 공수병에 걸려요. 잠수병. 네, 네, 네. 그때 당시에 그 땅굴이 그 물로 채워져 원래는 물로 안 채워져 있을 텐데 발각이 되면서 물을 채웠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추할 때 쿵 하고 발팟 소리가 난 다음에 아하. 시추할 때 발파석들이 나왔어요. 아하. 그 다음부터 없었던 물이 갑자기 차올랐어요. 위까지. 근데 거기가 그 임진강하고 가깝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임진강하고 가까운데. 예. 우리가 시추하기 전에는 거기 물도 없었어요. 어디에? 그 지역에 물을 찾으려고 지하수를 찾으려고 여러 번 했던 분들이 많은데 지하수가 없었던 데예요 거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임진강 물을 연결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단정하지 못하는데 수맥을 발파하고 채워주고 왔습니다. 아, 수맥을 터뜨려서 네. 이 예는 삼땅굴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아, 예. 삼땅굴이요. 삼땅굴도 수맥을 발파하고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발견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300mm 펌프기로 2주간 퍼냈는데도 다리까지 물이 잠겨서 삼땅굴 수색은 보트로 가서 수색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 보트로요? 네. 그것처럼 얘네들이 마지막 때는 수맥을 발파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 발각이 되면은 그 땅굴을 폭발을 시키고 네. 빠지는 그 수법이 그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던데. 예, 왜 그게 수맥이 발달된 데는 수맥이 자기네들이 파면서 수맥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예, 예. 왜냐면 그걸 막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맥이 없는 지형도 있어요. 네, 네. 그 없는 지역 평창이나 아니면 양평이나 또는 뭐 태백산맥 같은 데는 돌로 메워놔요. 아. 제가 양평 땅굴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그 안에 돌이 메워진 거 사진을 내가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그렇게 메워놓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봤을 때는 땅굴인 것을 알 텐데 예. 예, 그런 것들을 그 정부에서는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와 오지도 않아요. 예, 예, 언론도 그 안 와요. 뭐 땅굴 오지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지도 않고 무관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거는 김진호 합참의장이 지령까지 내렸어요. 아, 민간 탐사단을 돕지 마라. 아, 민간 그래. 탐사단이 어떤 신고나 제보가 도와해도 무응대 무응답을 해라. 라는 전령을 보냈어요. 전군에다가. 아, 그랬어요? 전군에다가요? 예, 예. 김진호 합참의장 시절에 김진호가 그랬습니다. 그 양반 지금은 돌아가셨는. 네, 돌아가셨죠. 그 김진호가 돌아가셨잖아요. 정참부장 시절 때부터 나하고 싸웠어요, 많이. 아. 정참부장 시절부터 내가 김진호한테 엄청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아, 그래. 그 양반은 예. 뭐, 그, 저기 전에 그 캐도남마라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말도 되지 않은 얘기 씨부려서. 네네. 내가 직접 전화로라도 얘기했고, 이메일이라도 얘기했어요. 저하고 만남을 꺼려요. 그 캐도남마에 같이 출연해서 상담을 하자 그랬더니 거절해요. 거기에 뭐 심원홍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심원홍은 그 지휘관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상사 출신이고 네, 아. 소령으로 예편했고 소령 시절에 사땅굴 작전을 참가해서 화랑구 훈장을 받은 사람인데 아 그런데 군복을 벗고 탐지과로 이직을 했어요. 아 민간 그 문간으로 들어간 건가 보죠? 네 문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령으로 예편해서 훈장 받고 너 땅굴 했으니까 군복 벗고 군무원으로도 계속 일을 해라 라고 한 것이 이진삼 사령관이 했으니까 그 사람은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지 자기 줏대에 의해서 무슨 작전을 세우거나 뭐 할 사람이 안 돼요. 그럴 능력이 갖고 있지 않는 부위사관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군의 조직이라는 게 생태상 네. 뭐, 그, 위에 상관이, 그, 어떤, 뭐, 얘기를 하면은, 반론을 펼 수가 없는 게 군 조직. 반론을 아닙니까? 펼 수가 없고, 무조건 네. 지휘관이 결심한 대로면 그에 따라야지. 그렇죠. 반론이나 이견을 낼 수가 없는 허수아비에요, 허수아비. 그렇죠. 아,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단장님이 참 그 땅굴 쪽에 민간 탐사대로 활약을 참 많이 하셨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야, 그렇게, 그 사제를 털어가지고 네. 그렇게 그 땅굴 찾는데 그 탕진을 하시고 그리고 뭐 또 예전에는 뭐 구두 공장도 하셨다고 사장 네 맞습니다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예. 돈도 잘 벌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땅굴과 인연을 맺으면서 그냥 내리막길을 달린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당시는 제가 뭐 구두로도 돈을 벌었고 홈쇼핑에서도 직접 출연해서도 매출 1위였어요. 아이고 그래요? 제가 나가서. 네. 오. 우연이라는 브랜드는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우연이라는 브랜드 리즈 마리오, 뭐 피에르 가르뎅, 파코라반 제가 다 생산해서 납품을 했었고 이야 그래요? 그 당시 가게 수표 500만 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지용 씨가 계속 우리 성수동에 구두 공장을 찾아와서 네. 어디 시추했는데 실패했다. 어디 시추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제가 가계수표 500만 원을 짜리를 받아서 주면 형님이 이걸로 땅굴 하는데 쓰십시오. 그러면 사용하고 나오면 또 실패했다. 또 뭐가 저지되겠다, 뭐 했다. 그러면 뭐 2,500만 원짜리 어음, 뭐 1,500만 원짜리 어음, 이런 거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네. 이건 내가 직접 해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사 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연천 땅굴에 2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2년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얼핏 그쪽으로 관여하면서 들어간 돈만 해도 한 20억 뭐 얼핏 내가 예전에 얼핏 그 돈이 제 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 네. 후원도 와서 들어간 돈이고 제가 영수 수첩이 아직까지 있는데 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총 망라해서 예, 총 망라해서 지금까지 네. 90년도부터 지금 연도까지 근 50억에서 한 1~2억 빠지는 정도밖에 안 돼요. 50억이요? 네. 그 정도 썼습니다. 이야, 정말 이거 정말 대한민국 참 너무 고질적이네요. 이 안보 땅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당시 인정한 것만 2007년도에 인정한 돈만 36억 7천만 원이에요. 인터넷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런 법원에서 얘기를... 인정한 돈만, 영수증 있는 돈만. 아니 그런 얘기를 듣게 우리 그 국민들이 듣게 되면은 예. 뭐 정부가 또 군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이 땅굴을 어떤 세력들이 은폐하고 예 그 그런 세력이 있는 걸로 뭐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군은 이 땅굴 군은 찾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은 명시를 해놨어요. 지휘관들이 뭐냐. 4km 이상, 전방 4km 이상은 땅굴을 팔 수가 없다. 그 이후 첫 번째, 배기 환기 문제. 그러니까. 두 번째, 지지대 문제. 네. 세 번째, 기술 문제. 다 엉뚱땅뚱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하고 지금 남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네. 경계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군은 뭐냐 하면 음흠. 평상시에는 경계 책임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투에 진, 전쟁에 싸움에 진 장군은 병가시 상사라 제기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맥아더 장군의 지휘 목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가시 상사로 용서할 수 있지만, 전투에 진 장군은, 경계에 진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때문에. 예, 이 땅굴이 30km, 40km, 60km까지 파고 왔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군이?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인정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왜? 모든 것이 페바 알파, 페바 브라보, 페바 차리까지 넘어왔다는 거, 최후 방어선을 넘어서 땅굴을 팠다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군이?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것이지. 연금 다 토해내야 돼요. 구속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죽어도 죽어라고 막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은 언제 예, 그 도발을 당해서 예? 멸망당할지 모르는 지경에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주장군 비롯해서 김장군 그다음에 문장군 다 전역해서 내가 말한 것 주장하지 맞다라고 하는 이유도 현역에 있어서는 누구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2스타 3스타도 그러니까요. 말 못한다니까요. 그 한때 그 권영애 전 안기부장 네. 국방부 장관하고도 그 땅굴을 찾는데 좀 같이 좀 움직이고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권영애 부장님이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믿지 않으셨으면 저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권영애 부장님이 정권 바뀌면서 할복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돈 30억 배정했는데 왜 29억밖에 없느냐 땅굴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래서 땅굴 자금으로 쓴 것까지 그 폭로가 돼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셨지 않습니까? 아 땅굴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렇죠. 아 그것도 원인이 다 연계가 됐죠. 그것도 요인이 있었습니까? 예 북풍 공작이라 그래서. 이야 이게 정말 그래서 들어가고 그 나오신 이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내가 가만히 바둑을 훈수를 두는데
직접 바둑을 경기 선수로 뛰었을 때는 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멀찍함지 뛰어나와서 훈수된 입장에서 바둑판을 보니까 내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땅굴 문제는. 네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나오셨어도 권영애 부장님하고 김영기 장군님하고 뭐 같이 작업을 했죠. 김국환 장군님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고. 그 고리 쪽인가 언제 뭐 땅굴 또 네 맞습니다. 같이 작업했습니다. 예, 작업을 하다가 네. 그 뭐 아로라는 무슨 조직들이 몰려와가지고 방해 데모를 했죠. 데모를 해가지고 못 파괴했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한 네 그 맞습니다. 장소가 있다면서요. 16m 70까지밖에 안 팠어요. 내가 18m 정도까지는 팔아. 무조건 메워놨고 먹은 흥거가 나온다. 약속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군에 이양했어요. 근데 군이 우리 나온 다음에 딱 1m 팠어요. 1m 파고 그만둔 거예요. 1m를 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15m까지 팠으면 군에서 1m까지 16m까지 파고 그만뒀다니까요. 아, 그 이상 조금 더 파야 되는데 18m까지 팠어야죠. 아, 물리탐사에 나온 데까지. 그때 당시에 그 뭐 환경단체라고 해서 몰려왔던 단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아로 조직 단체인 것 같다고? 아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 남부 조직, 빨갱이 조직, 경기 남부 조직. 우리 알아보니까 그 조직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간첩죄로 저... 아, 이석기요? 예, 이석기. 예, 예. 예. 아, 그라인이더라고요. 아, 그라인이 그때 예. 거기에 와서 방해를 했습니까? 예, 프랭카드 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김무웅 장군, 그 권영애 장군, 김국환 장군님 쫓겨나다시피 거기서 쫓겨났어요. 아. 데모를 해서. 그, 당시에 그 현역에 있으면서 네. 그 땅굴에 관심 갖다가 좌천됐던 장군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던데. 많습니다. 아, 그만큼 아니 그분들보다도 그럼 그 윗선에서 이 땅굴을 은폐한다고 그렇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아,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그게 은폐가 된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제가 같이 군 동기였던 군 전우였던 손동현 하사관이 있습니다. 그 손동현 하사관의 친형이 손동진 감찰부장이었어요, 보안사. 네. 근데 감찰부장이 만나가지고 땅굴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다 넘겨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대령 시절에 승진을 했거든요, 원스타로. 진기간이었거든요, 진기간. 근데 진기간에 옛날에 끝났던 사건, 부하 와이프하고 같이 춤췄고 내연관계였다는 그 이뜻 얼투당투한 사건을 미루어서 진 기간에 그 사람을 해직시켰어요. 야, 그것도 뿐만 아니에요. 허화평 장군, 허평환 장군. 허평환 장군도 보안사령관이었는데 네. 군사령관으로 내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땅굴에 탐지과 부르고 뭐 다 불러갖고 조사 내사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전부 발령되기로 보안사령관에서 그만뒀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땅굴에 좀 관심을 가지셨었던 모양이네요. 그거 허평환 장군이 탐지과 전원을 다 수사기로 했거든요. 내 말을 믿고 우리 동지들 말을 믿고. 근데 뭐 그 저희 유튜브 연합회에서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한 몇 번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장거리 땅굴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네. 뭐 자기가 이렇게 뭐 확인을 해 보니까 네. 장거리 땅굴은 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게 고질적인 병이에요. 고질적인 병이에요. 네, 남재준 국정원장도 예. 마찬가지고. 예. 뭐 이런 선을 4km 이상은 없다. 찾아도 4km 이전에 찾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뭐 고정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니 뭐 그 국방부의 땅굴 찾는 부서가 전방에서만 지금 땅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건가 보죠. 아주 효용이 없죠. 효용성이 없죠. 하하.
야,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 비싼 장비를 가지고 33년 동안 그 땅굴을 찾으러 다녔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지. 단 하나라도 발견을 해서 세상에 내놔야지. 예? 민간 탐사대들은 숱한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집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뜻이 관철될 것입니다. 예. 지금 주은식 장군을 예를 들게요. 주은식 장군 CP 밑에입니다. CP 밑에 분명히 땅굴이 있다고 얘기했고 탐사 조사를 했어요. 아, 그 부대 아, 현역에 있을 때요? 네네. 아, 지금은 뭐 예편을 하셨겠네. 네, 내가 가르쳐드렸죠.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메우고 도망을 했는데 네. 천정이 한 60cm가 열려 있었어요. 다 메우지 못하고 도망간 거죠. 그게 그때 촬영이 됐고 그 촬영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은식 장군이. 아. 그런데 그때 주장을 못한 거죠. 왜? 주은식 장군도 뻥 뚫린 땅굴만 나올 줄 알았어요. 네네. 주은식 장군 땅굴 찾은 겁니다. 거기. 아, 그분이 그 전차부대 저기 지휘관이었나요? 맞습니다. 전차. 네. 전차대대? 네네. 아, 그러면 중령이셨겠네. 아니요. 준장. 아, 준장이었어요? 예, 원스타. 오, 전차. 일기가 여단. 아, 여단? 여단장. 여단장. 예. 어, 여단장이면은 완전히 거기 뭐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해봤더니 그게 네. 알려져가지고 또 자천을 당했나요? 네. 육군상관학교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누구나 다 그 주은식 장군이 최하 군사령관 아니면 참모총장감이다. 라고 아. 동기끼리도 얘기가 나왔던 분이에요. 아, 훌륭하신 분이었네. 네, 명예위원장까지 하시고. 음흠. 그리고 원스타를 제일 먼저 달았는데, 땅굴 문제로 현역 시절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위에 보직되게 됐어요. 하하. 이야, 지금 이 땅굴 문제 정말 심각하네요. 예. 뭐, 땅굴 문제 접근하면은 다 그냥 자천을 시켜버리네요. 그렇죠. 하하. 그러니까는 쉬쉬하는 모양이죠? 아, 그러니까 완전히 현역에서는 얘기도 못 한다니까요. 이야, 아니 그 김무웅 장군은 또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김무웅 장군은 두 가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김무웅 장군하고 팀 스피릿 훈련을 같이 뛰었습니다. 현역 시절에? 예,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무웅 장군은 25사단장 시절에 땅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했던 분이에요. 아, 사단장이셨군요. 네, 자기 지역에서. 어. 그리고 덕천이, 아밀이, 예, 9mm 땅굴 탐지를 했던 분이에요. 직접. 예. 그리고 덕천이 땅굴은 분명히 나왔어요, 땅굴이. 땅굴이 나와가지고 더 파자라고 했는데 탐지가는 땅굴이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거기에 6개의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심었고 발파를 했어요. 아, 발파까지? 예. 그때 발파해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북한군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이튿날, 같은데. 그 이튿날 전방에 예. 환자들을 싣고 나오는 예. 땅굴 안에서 땅굴 안에서 예. 막 뭐 병력들이 쏟아 나오는 게 관측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새벽에. 새벽에? 예, 우리는 저녁에 발파를 했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이라도 2시 정도, 2시, 1시 정도에 12시 넘어서 발파를 했고. 아하. 그 다음에 6시, 7시, 8시, 9시까지도 얘네들이 병력을 싣고 나오는 걸 봤어요. 아, 북한군이 그 땅굴을 폭파시키는 바람에 상당수, 죽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또 한 번은 제가 철원군 냉정리에서도 발파를 했죠. 그래서 또 똑같이 그런 증세가 나왔고. 아. 한 두세 번 발파를 내부에다가 했죠. 아,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김무웅 장군도 무슨 뭐 자연스럽게 예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불이익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공교롭게도 네. 육사 20기 한화의 핵심 선두주자였어요. 아, 그래서 한화에 의해서 전역당하시죠. 아, 보직해임.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임기는 다 마치고 보직해임이 되셨어요.
그분도 그 예편하시고 나서 땅굴에 여전히 계속 하셨죠, 계속. 예, 관심을 가지시고. 예. 저하고는 그분, 계속 동지죠, 동지. 예, 그분이 그 다우징도 엘로드도 하시던데. 엘로드도 프랑스 라지에스테지 기법을 네. 번역해 와라 그래서 제가 종로에 가서 번역해 가지고 제가 직접 드렸고 독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엘로드를 하십니다. 하시죠. 예, 잘 하십니다. 예, 예전에 한번 같이 예. 한번 이렇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 FM대로 하세요. 교과서대로 하세요. 예, 그분도 엘로드 실 그 저기 그 다우징 실력이 있으시죠. 네. 그분도 네. 아, 또 그... 이게 땅굴에 관여되신 분은 네. 장군들은 다 하시려고 합니다. 준식 장군도 잘 하십니다. 엘로드를. 아, 아, 주 장군님도? 네. 아이고, 그렇군요. 땅굴에 한번 빠지면 자기가 직접 들었던 소리하고 그 징후를 보면 못 참습니다. 꼭 밝혀내려고 하지. 네네. 근데 그 엘로드를 뭐 그때 그 저기 캐도 남마에 나왔던 심원웅이라는 그 사람은 뭐 요술막대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 이 요술막대기가 아주 우리 민간탐사대에서 찾아내는 거 보면 아주 신통방통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상을 하고 있어요. 네. 프랑스의 라지에스테지 기법이라는 것이 심령 탐사도 아니고 네네. 주술 탐사도 아니고 그 미지의 탐사도 아니고 초과학적인 탐사입니다. 네.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프랑스 신부님들이 그 구릉이나 산간 지역에 수도원을 지을 때 물이 필요하니까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수맥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기법입니다. 네네. 엘로드가. 네. 그래서 엘로드를 찾게 됐고, 또 그 엘로드 부대가, 월남전에도 있었어요. 게츠 암이라 그래갖고, 고양이 부대라고 쥐 잡는 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키도 작게 해갖고 선발해가지고, 월남전에 땅굴을 찾는 부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뭐 보니까는 어디 그 사진에도 보니까 뭐 미군 중에서도 그 엘로드를 사용하는 사진도 보곤 했거든요. 네, 아니 그때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 월남전 당시까지만 해도 그 부대가 있었습니다. 아 미군에서요? 네, 미군에 아, 자체 그렇군요. 엘로드 부대가. 예. 지금 그 비밀이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엘로드 부대가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유, 그 빨리 찾아주려고 우리 그 탐사팀이 네. 한번 좀 이스라엘을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거기도 엘로드 부대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알려주려고 직접 이스라엘의 대사관으로 통해 가지고 예.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장군님이 바로 저 공군 소장 출신. 그러시군요. 네, 한성주 장군. 아, 예. 그러시군요. 그 한정군님은 뭐 이제 미국 가신 지 벌써 몇 년 되셨잖아요. 네, 한성주 장군도 프랭카드로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1년 이상 하셨고. 그 많이 했었죠. 땅굴 예, 지금도 때문에. 여러 강의를 하시면서 땅굴의 심각성을 얘기를 하죠. 네, 예, 외국에서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유튜브로 이렇게 알리고 예, 예. 하시는데 자, 그 지금 뭐 하실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고 예. 뭐 몇 시간 몇 날 며칠 얘기해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예, 또 차차 이렇게 좀 더 좀 들어보기로 하고 네, 네. 저기 마지막으로 그 땅굴이 지금 그 헤즈볼라인가? 네. 예, 레바논에. 네. 뭐, 거기서도 또 땅굴이 있는 모양인데. 네. 그, 오토바이를 이용한 그, 네. 뭐, 이렇게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착되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대형 땅굴들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하마스 땅굴을 언론에서 북한이 수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단정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도 땅굴을 몇 킬로를 팔 수 있겠습니까?
하마스는 550km를 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하마스까지 수출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땅굴을 4km만 팠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계속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청음에 의하면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서 동력을 쓴다는 것까지 지하에서 알아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토바이를 대만째, 뭐 상사 주전 통해갖고 엔진만 일제나 대만째가 북한 오토바이 엔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엔진이 오토바이로 구동을 해서 전력 동원을 해서 사용하는 땅굴 내부에 기계가 있다라는 까지 우리가 확인했고, 또 한 가지, 땅굴 안에는 땅굴 안에 사이즈에 맞는 야포나 전차포나 기계화된 운송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예전에 받았는데, 그거를 김책공업대학에서 만들어서 땅굴 내에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땅굴용에 맞는 전차를 할지, 기관포로 할지, 야포로 할지, 레일로 움직이는 것을 특별히 제작, 갱도에서만 다닐 수 있는 것을 특별히 김책공업대학에서 만들었다는 제보를 연길 기순자하고 중국에 넘어온 사람 기순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음하는 데에 오토바이 엔진을 사용하거나 또는 모타 보트 엔진을 사용하는 소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마스 땅굴을 북한이 수출했다면 하마스 땅굴이 저 정도인데, 네, 북한이 우리 남한의 땅굴을 500km 이상 안 팠겠습니까? 이거를 단정적으로 좀 예단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 아, 정말... 얘네들은 분명히 기순자들의 얘기나 징후 제보자들, 군인들, 군인 부부들 제보를 들으면 소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나는 데가 군인 아파트 밑에. 군인 아파트 밑에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네네. 1층에 사는 군인 부부들, 군인들. 네네. 군인 아파트. 네. 그 다음에 CP. 군 CP 안에 소리 들었던 거. 주은식 장군 예를 들어서. CP 밑에, 상황실 밑에 소리를 들었다는 거.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일성이라면, 김정일이라면, 김정은이라면 결단을 내리죠. 어느 시에 제일 먼저 군인 아파트를 발파해서 주저앉히고, 네. CP를 주저앉히고, 상황실을 주저앉히고, 나머지 우회 땅굴로 파고 특수부대들을 들여서 군인들 병기 기고창을 장악하고, 그 군인 애들을 포로로 모두 잡는다면 순식간에 일어나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동시다발적으로 예. 예, 튀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는, 북한 군인들에게는 특수전 애들한테는 90발밖에 총알을 안 줘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일주일치 미숫가루밖에 안 줍니다. 일주일치.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완전 뭐 조각하겠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조각. 빨리 그냥 기선제압. 네네. 기습으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 네. 90발 다 쏘고 나면 총알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 걸 하겠습니까? 누굴 거를? 우리 걸로 하겠죠. 우리 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림 사용하고. 그렇죠. 네. 그 지금 수많은 그 땅굴, 네. 그러한 그 제보들이 지난 몇십 년간 엄청 많이 있었고, 이미 지금 땅굴도... 오늘도 네. 오늘도 김해에 사시는 두 분이 네. 서로 다르게 사시는 분인데 제보를 했어요, 아침에.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아, 나중에 한번 좀 연결 좀 시켜주시고요. 네네,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릴게요. 네네, 그 지금 이러한 때에 네. 예, 지금 안보가 매우, 오늘도 뭐 연평도 쪽을 향해서 무슨 뭐 북한에서 네. 그 포사격이 있었다 그러죠, 거기 한 뭐 200여 발 그러면서 네.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땅굴 문제는 정말 북한이 쉬쉬하면서 아주 네. 예, 그 이거를 비밀에 붙이면서 그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한번 써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써먹습니다. 딱 한 번. 예예. 수십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딱 한 번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 얼마나 그걸 비밀을 유지하면서 예. 또 우리 쪽에 그 장군들을 좌천시켜가면서 네. 예, 그렇게 지금 무마를 시켜오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이거 지금 이 땅굴 영상들 보면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네. 또 뭐 대통령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 뭐 국방부 장관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그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할 수 네. 있는 그동안 뭐 우리 민간 탐사들도 상당히 많은 방법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거? 바뀔 때마다 네. 대통령의 지인이란 분한테 다 서류를 갖다 줘요. 네. 그럼 그 서류가 일주일 있다가 어디에서 연락 오는지 아십니까? 국방부 합참회가 있어요. 아, 그쪽으로 이제 미루는 뭐, 그 당연히 예, 국방부 그쪽으로... 합참에서 답변이 와요. 예, 예. 걱정하지 말고 생활 민생을 예. 챙겨라. 예, 생활에 안심하고 생활 예. 해라. 걱정하지 마라. 예, 국가를 믿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를 명령을 할 수 있지 않고 네. 조사하는 기간을 국방부에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건 대통령하고 인맥하고 비서실하고 친하고 서류를 줘도 네. 대통령 앞에 와서 그 서류를 국방부로 전달하죠. 그 은폐하는 그러니까 생선을 고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 참. 그러니까 이게 다람이 쳇바뀌니까 우리의 결심은 뭐냐. 우리가 하는 데까지 끝까지 막자. 네. 우리가 하나를 막을 때마다 전쟁은 1년, 2년이 늦춰진다. 네. 왜 하나를 막을 때마다 자기네들 전술이 파괴가 되니까 어떻게든 막자. 이젠 인정사정이 없다. 누구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지원하시는 대로 묵상해서 지원받는 대로 우리가 버는 대로 모아서 중요 핵심 부분을 막자. 네. 중요 핵심을 막자. 이걸 나오고 누구 기대고 국가에 기대고 이런 거를 33년간 했는데 이제 국방부 말을 우리가 믿질 않아요. 네. 하지도 않고. 네. 도움 받지도 않고. 네. 우리 힘으로, 우리 기도로, 우리 묵상으로,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서 해요. 예, 그 삼시세끼 일용양심만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 것은 우리가 막아요. 왜? 막으면 1, 2년 전쟁이 늦어지니까. 예. 그런 그과 그런 것과 병행해서 또 우리 뭐 민간 탐사대로서는 또 탐사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네. 역할도 계속 해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후에 예. 예, 지속적으로 좀 네. 계속해서 좀 예.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 과거의 그 땅굴 역사라든지 예, 제가 네, 부분들 다음에는 좀 알려 주시죠. 다음에는 땅굴 문제로 누구누구를 만나느냐 네. 그거를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예. 예. 네, 지금까지 우리 남대위 이창근 단장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성경 구약 창세기 기록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피신할 것을 당부했고 롯은 딸과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지만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불로 심판을 받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땅굴 상황은 북한이 기습 남침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이를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우리도 북한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